저는 개인적으로 차박은 이런 말 하면은 좀 여러분들께 죄송하긴 한데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동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노동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 차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퇴근을 하고 이제 바로 차박을 출발해 볼 건데요. 자 오늘 제가 차박할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자리를 잡았고요. 비가 조금씩 오네요. 지금 이렇게 한번 싹 둘러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도 여기는 차박하러는 처음 와봤어요. 지나다니다가는 많이 와봤는데 저희 회사 형님이 최근에 팰리세이드를 샀어요. 그 형님이 차박을 저보다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니 맨날 차에서 자고 출근을 했대요. 그래서 어디서 그렇게 맨날 차박을 하냐 라고 말하니까 여기 한번 가보라고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한번 와봤습니다. 차박 세팅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와 오늘은 이 모기장은 안 쳐도 될 것 같습니다. 아 드디어 지긋지긋한 여름이 끝난 것 같아요. 와 대박이다 여러분. 오늘 아 출발이 너무 좋은데요? 이때 평탄화를 시켰어요. 바닥을 평탄화 했는데도 땀 한 방울 안 나요. 뭉친득 찐득해야 정상이거든요. 와 지금 딱 좋습니다. 지금 현재 온도가 딱 22도네요 와 차박하기 딱 좋습니다. 진짜 지금 다 좋은데 아 사실 딱 하나가 안 좋습니다. 제가 치명적인 실수를 했어요. 오다 보니까 술을 안 사온 거예요. 아, 내일 출근해야 되니까 제가 무알콜 맥주라도 좀 사올려 했거든요. 거의 다 와서 생각해보니까 아차 술을 안 사왔네. 오늘은 물을 소주처럼 마셔보겠습니다. 네 소주라는 생각으로 자 세팅을 해볼까요. 여기도 보면 바닥면이 뒤로 많이 기울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래에다가 뭐 하나 곱아줄게요. 이렇게 살짝 넣어주면 자 어느 정도 맞습니다. 자 보세요 어느 정도 맞죠. 지금 여기는 거의 저밖에 없기 때문에 앞에 굳이 커튼은 안 쳐도 될 것 같고요. 뭐 가림막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뭐 남자 한 명 요 안에 차 안에 있는데 누가 뭐 그렇게 관심 있게 쳐다보겠습니까. 여러분 잠시만요. 제가 오늘 회사에서 급하게 퇴근한다고 일을 못 하고 왔어요. 여러분들한테 입냄새 나면 안 되잖아요. 이제 입냄새 안 나죠? 구강 세정기 쓰는 남자입니다. 지금 배가 진짜 무지막지하게 고픕니다. 자, 오늘의 메뉴 한번 볼까요? 육회. 배. 콩나물국. 이거는 콩맘이 싸준 게 아니라 저희 어머니가 싸준 거예요. 저건 그리고 전복까지. 오늘은 전복 육회입니다. 전복을 넣어주고요. 배가 빠질 수 없죠. 마지막에 뭐겠습니까? 바로 노른자 알겠습니까? 노른자가 빠지면 안 되죠. 자 요래 노른자 들어갈 구멍을 만들어주고요.
한 3인분은 되겠는데요, 그죠? 한 4명이 와도 배부르게 먹겠는데, 육회. 두 고기의 조화. 물고기와 소고기. 이 둘의 조화. 크, 기가 막힙니다. 오늘 제가 술을 안 사왔으니까 그래도 기분은 내야 되지 않겠어요? 소주잔에다가 기분은 내야지. 그래도 여기다 탄산수라도 좀 부어 먹을게요. 그거 알죠? 괜히 술이라 생각하고 마시면 취한 것 같다니까요. 크, 좋다. 자, 전복이랑 육회랑 배랑 자 이렇게 집어서 자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이제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친한 동생이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를 받았죠. 형님, 저 차박 좀 하려고 하는데 뭐 텐트 뭐 사야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생이 와이프랑 결혼하고 지금 애가 한 3살, 4살 정도 됐어요. 팰리세이드도 샀고 이제 차박을 하고 싶은 거예요. 슬슬 애도 어느 정도는 컸으니까. 저 진짜 소주처럼 먹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제 아니 일단 차박을 나가봐라. 지금 팰리세이드 안에 와이프랑 니랑 애기랑 같이 자려면 좁다. 솔직히 무작정 텐트를 살 게 아니라 한 번쯤은 차에서 자보고 이게 나한테 맞는지를 파악해 봐야 된다 라고 말했더니 이제 이미 그 뇌는 차박에 지배를 당했어요. 그게 안 들리는 거야. 왜냐하면 이제 그게 있거든요. 팰리세이드를 산 사람들은 팰리세이드를 샀으니까 무조건 차박을 해야 돼. 그 의무감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차박을 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그 마음은 알거든요. 펠리세이드를 뽑았는데 차박은 당연히 해줘야지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긴 하죠. 근데 잠깐만요. 저도 우리 아들이랑 오랫동안 차 안에서 3명이 잤지만 사실 되게 불편하거든요. 근데 차박 첫 시작을 그렇게 한다? 저는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아니 한 번쯤 차에서 자보고 괜찮으면 그때 텐트를 사든지 아니면은 차라리 오토캠핑으로 바로 넘어가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이미 뇌는 이제 펠리세이드 차박에 지배가 되어 있더라고요. 특히 또 제 유튜브 영상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그 로망에 빠져있어. 나도 우리 가족들이랑 재밌게 차박을 해야지. 현실은 조금 틀리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차박은 이런 말 하면은 좀 여러분들 이렇게 죄송하긴 한데 진짜 깔끔하고 깨끗한 사람은 못한다 생각해요. 저는 항상 이 꿉꿉함과 찝찝함을 즐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뭐 샤워 안 하고 뭐 이빨 안 닦고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일상이야. 일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거를 일상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냐 이거지. 제가 봤을 때는 장비 같은 거 급하게 샀다가 바로 한두 번 하고 힘들어서 팔 것 같거든요. 제가 그리고 또 그 동생 스타일 알잖아요. 성격도 알고. 안 맞아, 안 맞아. 요 이야기 좀 했더니 또 목마르네요. 또 어머니표 콩나물국을 한번 먹어볼게요. 올드 스타일이다, 그죠? 이거 어디 뭐 산책 같은 데 가거나 등산 가면은 이렇게 포장해서 주는 느낌? 좋아요. 요 콩나물국은 역시 시원하게 먹을 때 제맛이거든요. 소금도 착착 뿌려서 좀 짭짜부리하게 먹어야 맛있는데. 우와. 아, 죽인다. 한 세 번 마셨는데, 3분의 1이 사라졌어요. 아, 좋다. 그리고 유튜브 영상 같은 거 보면 카메라나 핸드폰 이런 걸로 잡다 보니까 차가 되게 넓어 보여요, 실내가.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레이도 그렇고 뭐 펠리세이드도 완전 뭐 이만한 것 같아요. 레이도 엄청 커 보이고 근데 막상 가보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유튜브 영상으로 차박을 배우고 접하다 보니까 아주 엄청 크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세 명이서 자고 그러면 진짜 이래 돼야 돼. 저는 진짜 맨날 아들한테 밟혀요. 그래도 친한 형님이 명색이 차박 유튜버라고 물어보는데 조언은 못해줄 망정 일단 차박부터 하고 오라고 계속 제가 그러니까 되게 서운해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개인적인 고민 아닌 고민이 하나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이번에 둘째가 아들이잖아요. 저랑 웅맘 둘 다 딸이길 원했던 건 사실이지만 아들이야 딸이야 아들이요 여러분 어머 어떡해 그래도 뭐 잘 키우면 되지 이렇게 조금 조금 안쓰럽다는 반응이 자꾸 나오니까 아 솔직히 그러면 안 되는데 살짝 빈정이 상하려고 해요. 이렇게 나는 괜찮은데 왜 자꾸 아들이라서 사람을 안타깝게 보지? 이런 느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애를 낳으려면 아직 한참 멀었잖아요. 어느 정도 많이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같은 질문을 계속 대답하고 같은 대답도 계속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살짝 스트레스로 다가오더라고요. 아, 나는 괜찮은데 왜 저기서 나를 왜 이렇게 안타깝게 보나 이런 마음? 근데 생각해보면 저 역시도 항상 상대방한테 비슷한 반응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좀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막상 아들 둘을 가지니까 아 이게 별의 별 생각을 다 하게 되죠. 한마디로 뭐냐면 저는 아들 둘 아빠라서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박이나 뭐 캠핑이나 이런 거 나왔을 때 양치하기가 귀찮잖아요. 그럴 때나 또 양치를 좀 더 깔끔하고 개운하게 하고 싶을 때 이거 한번 사용해 보세요. 이제 올케어 EX 구강 세정기인데 지금 한 달 정도 집에서 정말 잘 쓰고 있거든요.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보통 구강 세정기는 물통이 같이 달려있다 하더라고요. 이제 생각해보면 정수기도 물통이 달린 정수기가 있고 직수형 정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녀석은 물통이 없는 직수형 구강 세정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보면 이게 노즐인데 이렇게 일반형 노즐이 있고 이렇게 실리콘 형태로 되어 있는 노즐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 취향대로 사용을 하면 되는데 요걸 눌러서 이렇게 빼면은 빠집니다. 그래서 원하는 노즐을 끼울 수도 있고요. 이게 진짜 한 손에 딱 잡혀요. 여기 보면 파우치도 있는데 파우치도 거의 손바닥 안에 들어가는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보관하기도 굉장히 편하고요. 사용하실 때는 여기 밑에 보면 이렇게 구멍이 있어요. 그리고 이 호스를 이 구멍에 꼽아줍니다. 이렇게 구멍에 꼽아주고요. 아마 차박을 하게 되면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일 거예요. 이런 컵 같은 거나 이런 물병에 그대로 사용해도 되고요. 이렇게 부어주고요. 호스 끄트머리를 여기 담가주면 돼요. 그리고 작동을 시키면 물을 빨아들이는 방식.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이게 워터컵이라는 거거든요. 이것도 뭐 특허 받은 거라 하더라고요. 여기 아래에 보면 이렇게 호스 꽂는 데가 있죠. 요거를 이렇게 꼽아줘요. 그리고 이렇게 꼽아줍니다. 그리고 물을 트는 거예요. 사용하는 방법은 물에 연결해놓고 입안에 이렇게 싸주면 되는데 우리가 손에 이물질이나 물 같은 게 막 흘러내릴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특허 받은 물방지판이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로 물이나 이물질이 떨어지면서 손에 묻는 것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가 딱 90도로 꺾여가지고 이게 엄청 고압으로 세게 나오거든요.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수압이 나오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소프트 모드, 펄스 모드, 스트롱 모드, 노멀 모드. 사실 차박 퇴근 막 나올 때 귀찮
귀찮을 때 진짜 많거든요. 아 이거 또 챙기고 가서 자고 또 언제 하는 이런 귀찮은 마음으로 항상 준비해서 나오거든요. 나오고 나면 진짜 후회한 적은 거의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아니다, 한 번도 없는 건 아니다. 여름철에는 가끔씩 후회해요. 너무 더워서. 근데 이렇게 덥지만 않으면 아 진짜 너무 기분 좋아요. 우리 옥맘한테도 좀 미안한 얘기지만 사실 유부남이 이렇게 혼자서 시간 보낼 일은 없잖아요. 차박이란 핑계도 있고 유튜브란 핑계도 있으니까 제가 이제 그런 핑계로 한 번씩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데 뭐 이렇게 혼자 있다 보면 별의별 생각 다 하게 되고 혼자 좀 마음 정리도 많이 되고 그리고 또 다음날 들어가잖아요. 우리 응맘한테 조금 미안해서 좀 더 잘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차가 또 들어왔네요. 저 차 안으로 들어갈게요. 선풍기를 틀고 자긴 했는데 살짝 습한 건 있었는데 여름철에 꿉꿉하게 잤던 거에 비하면 천국이었습니다. 아 천국이었어 진짜. 오늘 아침은 늘 그랬듯 편의점에서 어제 사왔고요. 시간 간단하게 먹으려고요. 삼각김밥이랑 커피입니다. 뭐야 아무 생각 없이 샀거든요. 두 개 다 백종원 우산겹이랑 백다방이네요. 무서운 거 정말 싫어하고 못 견디잖아요. 근데 어제도 아무도 없이 잤거든요 여기. 근데 밝아서 그런지 무섭다는 감정이 하나도 없었어요. 진짜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왜 이렇게 맛없노? 아침이 안 넘어가는데. 아, 저는 정리를 다 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5시 14분 정도 됐네요. 새벽 지금 출근하면 딱 시간이 맞을 것 같아요. 오래간만에 퇴근박을 한 것 같아요. 날씨가 덥지도 않아서 차박하기 너무 좋은 계절인 것 같으니까 더워서 차박 못하셨던 분들 이제는 조금씩 다시 움직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본업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또 일하러 출근하러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옥바였습니다. 저는 가보겠습니다.